동소문 밖에 마음씨 좋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태학에 나가 아침 식사 일을 도와주고 남은 밥을 갖고 돌아와 부인과 자식에게 먹였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밥을 얻어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계속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어떤 집 여인인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오? 하고 묻자 선비님의 첩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인은 말하였습니다. 선비는 집안이 가난해 부인 하나도 오히려 근심인데 첩을 두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을 쫓아오면 분명 굶어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삶과 죽음은 명이 있으니 가난하거나 잘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며 때가 되면 고목에도 꽃이 필 수 있지요. 강태공은 나의 여든의 서백을 만났고 전국시대 헌옷을 입던 소지는 하루아침에 여섯 개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한순간 가난함 때문에 평생을 결정지으려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계속 따라오자 선비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첩은 자신이 갖고 온 돈으로 양식을 사서 식사 때마다 상을 차렸고 덕분에 선비와 가족들은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이후 돈이 다 떨어지자 첩은 돈을 빌려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첩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가난해 살기 어려우니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머물 집도 없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 하자 첩은 집 없는 게 무슨 걱정거리냐며 대수롭지 않은 듯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첩이 가마 두 대와 말 두 필, 노비 여덟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과 첩은 각각 가마를 타고 선비는 말에 태워 노비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집에는 사내와 계집종들이 많이 있었고 부엌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기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리둥절하여 이곳이 누구의 집이냐고 묻자 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고 있는 자가 곧 주인이지요. 선비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아도 첩은 별 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넉넉하게 먹고 입으며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온 이후에 이동지라는 사람이 종종 첩을 찾아왔는데 첩은 가까운 친척 어른이라며 선비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은 선비에게 서방님, 혹시 다른 첩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자네를 만나 덕을 보며 편하게 지내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찌 다른 생각을 품겠냐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첩은 하늘에서 주는 걸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입는 법이라며 자꾸 권하였습니다. 난감해진 선비는 부인과 상의하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인은 선비의 말을 듣더니 저런 첩이라면 10명이라도 마다할 일이 있겠냐며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늦은 저녁이 되자 예쁘고 어린 낭자 하나가 여종 둘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외모도 아주 곱고 행동거지도 단정하며 다소곳한 여인이었습니다. 첩은 선비에게 그 여인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녀자이므로 예의 있게 대해달라고 부탁할 뿐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첩의 말대로 하였고 세 명의 여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동지가 찾아와 선비가 능참봉 수망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 추천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냐며 잘못된 소식일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지는 자신이 직접 명단을 보고 오는 길이라며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로 선비에게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나이가 들자 선비는 첩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와 함께 산 지 수십 년이 되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자네 내력을 전혀 모르네. 전에는 말하는 걸 꺼렸지만 이젠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첩이 그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일찍 남편을 잃자 그녀의 부모는 딸을 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가 처음 보는 남자를 따라가 섬기라며
그녀를 집에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 만난 사람이 선비였고 친척어른이라 소개한 이동진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과 살림살이까지 모두 장만해 준 것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들어온 처자는 재상의 여식인데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죽어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재상과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친하여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의논하는 사이였는데 두 집안에 모두 청산과부 딸이 있자 서로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딸을 첩으로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자 재상은 한참을 슬퍼하더니 자신의 딸도 그렇게나마 보내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재상은 사돈댁에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부고를 전한 뒤 가짜 장례를 치르고 선비에게 두 번째 첩으로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벼슬을 얻게 한 것도 재상이 추천하여 손을 쓴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는 모두가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비와 부인 그리고 두 명의 첩은 많은 자녀들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